시작하겠습니다. 네, BJ 튜니의 향기나는 정책자금 지금 여섯 번째 방송 시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강 의원님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시간대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섯 번째 방송, 벌써 여섯 번째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모티콘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최고, 최고. 네. 자, 목차를 볼까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주시니까 단계 땡기네요. 그래서 지금 또 협회에서 이렇게 사과 주스를 냉장고에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사과주스 진짜 맛있는데 너무 좋네요. 네, 목차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VR 가상현실이죠? 네, 가상현실이요. 네. 현실인데 가상으로 만들어진 현실. 참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AI 얼굴 인식. 요즘 뭐 홍채 인식 많이 나오죠? 핸드폰 뭐 홍채 인식 해가지고 잠금 풀고. 네. 그런 것처럼 얼굴 인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뇌 관련 기술. 참 뇌에 대한 그 관련 기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술. 마음이 따뜻해진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상 또 추천 과제가 있죠. 네. 추천 과제. 가장 중요한 추천 과제.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분 지각이십니다. 아니요. 못 말하는 거야.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또 농담을 드렸네요. 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딱 오셔야, 이렇게 목차만 쭉 봤죠? 이렇게 오셔야, 딱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하면 제가, 네. 중간에 하면 좀, 이렇게 내용이 혼돈될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요. 사과주스 너무 맛있네요. 이 협회에서는 먹을 게참 많아요. 몽쉘도 있고, 몽쉘이 진짜 맛있는데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몽쉘이.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느라 항상 오면 몽쉘을 하나씩은 먹는 것 같아요. 네. 두개 먹고 싶은데 칼로리가 높아서. 네. 네, 그 VR 가상현실. 뭐죠, VR? 그, 버추얼 리얼리티. 발음 괜찮나요?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현실화하는 현실화로 만든 건데요. 보면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그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그 실제랑 완전 똑같진 않고요. 되게 유사해요. 근데 실제는 아닌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목차만, 그 간단한 정의만 내리고 다음번에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만들어진 그 환경이나 상황은 그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해요. 촉각, 시각, 청각, 네, 미각? 네, 아무튼 오감을 자극하고, 네, 그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항상 제가 하는 주제는 점점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지난주는 뭐, 먹방 이런 거였죠. 먹방이랑, 네. 여러 가지 그, 자동화 기술. 자동화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센서가 부착돼서, 뭐, 유모차나, 뭐, 따라다니는 기술 있잖아요. 그, 캐리어.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가상현실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만 보고, 다음 주에는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을
이게 참 약이라는 말이, 네. 그죠? 네. 약을 저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